선수의 이번 시즌 성적을 보니까 4차 대회 휴먼스 PBA 챔피언십에서 64강 오성욱 선수에게 두 세트를 먼저 내준 다음에 두 세트를 연달아 따내고 승부치기에서 이긴 기억이 있군요. 그 당시에 어떻게 쳤는지, 어떤 마음으로 임했는지를 잘 떠올린다면 오늘 경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리우스케 선수 시즌 4세트 승률은 33.3%, 초구 성공률 44.4%. 넘어갔어요. 돌아도 네. 두께에서 약간의 얇은 두께가 선택이 됐던 것 같은데요. 자책하고 있는 모리우스케 선수인데 네. 내가 왜 그걸 못 쳤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겠죠. 자, 다음 공격 마민캄 선수의 공격인데 지금 3세트 진행이 됐고 4세트째인데 워낙 지금 에버리지가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2.6이에요, 게임 제가 에버리지. 약간 욕심이 나서 계산을 해봤더니 4세트를 만약에 3이닝까지 끝낼 수만 있다면 자, 월뱅 톱 랭킹이 바뀌는 순간이 나옵니다. 두 세트를 4이닝에 끝냈기 때문에 그렇죠. 3이닝도 충분히 아이고. 가능한데, 아, 이게 첫이닝은 또, 들어갔다면 네. 한층 더 이르면 가까워졌겠죠. 쉽지 않죠. 네. 그리고 두 번의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2이닝이든 3이닝이든 퍼펙트 큐한번 치면 모든 게다 해결이 되는군요. 과감하게 뱅크샷 노려봤던 마민캄. 돌리기 저 사이로 지나가지 않으면 네. 잘 들어가죠. 성공. 촉으로 만들진 못했지만 어쨌든 모리우스케 선수가 선취점을 뽑았습니다. 자, 지금도 이제 좀 길게 진행을 시키면서 쓰리 쿠션으로 잘 봤던 거예요. 뒤쪽 공간이 좀 크기 때문에 빠질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았던 공인데요. 대회전. 키스가 하하. 저런 유형의 이제 앞돌리기 대회전 같은 경우에 일목적구가 이제 투쿠션을 맞으면서 돌아 나오면서 키스 날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빨간 공 움직임 보시면 딱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제 저것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는 두께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저런 공에서는 굉장히 좀 어렵죠. 네. 그게 더 이제 한 차원 높은 선수들의 그렇습니다. 해법이군요. 어쩔 수 없이 또다시 뱅크샷입니다. 그러네요. 단단장으로 갑니다. 여기서, 자, 빨간 공 향해서, 요거, 이번에도 크아. 아. 골대 사이를 가르는 흰 공의 코스. 대회전을 노리는 것 같죠? 아, 선택이 좀 쉽진 않습니다. 타임아웃이에요. 좀 기울기가 있는 하얀 공과 대공과의 거리인데. 일단 하얀 공 쪽으로 자세를 취했고요. 앞돌리기. 야, 이거 길게 들어가는데요. 우와. 죄송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앞돌리기는 아주 미세한 차이기는 하지만 노린 대로 가거나 아니면 잘못 맞아도 반대쪽 코스가 있지 짧게 않습니까? 번게 저렇게 길게 들어갔다고 생각되면 예. 저건 한번 계산을 해보면 30cm 이상 차이 난 거예요. 아, 뭐 그렇긴 하죠. 네. 네. 행운이 따랐다고 볼수 있게 없죠. 당연히 인사해야죠.
이번엔 대회전 짧게. 연속 득점 뽑아내고 있습니다. 2세트에 4이닝 만에 15점을 쳤던 모리우스케. 옆돌리기. 자, 기울기 있는데도 정확한 두께를 잡아내네요. 네. 모리우스케 선수도 3세트까지의 게임 에버리지가 2.3이었어요. 아주 잘 치고 있었죠. 경기 내내 이런 좋은 감각 유지하는 건 선수들에게 참 기쁜 일인데, 아직까지는 상대 선수가 조금 더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빨간 공 선택해서 옆돌리기로 갑니다. 들어가면서 네. 4연속 득점. 자, 지금 언뜻 보기에는 이제 하얀 공 옆돌리기도 거의 같은 배치라고 느낄 수 있지만, 지금 빨간 공을 먼저 쳤을 때 하얀 공의 위치가 워낙 코너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더 빅볼이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빨간 공을 먼저 선택했던 거고요. 숨도 고르지 않고 뒤로 돌려치기 가볍게 성공. 자, 지금 연속 득점 잘 나오고 있는데 이럴 거면 2이닝에 앞돌리기 하나 치지 말걸 이런 생각도 들겠어요. 안 쳤으면 퍼펙트 큐 노릴 수 있는데 지금은 뭐 아예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두껍게 쳐서 키스를 키스 처리했고 뺐는데, 공도 아잘 참. 들어오네요. 예, 자, 평범해 보이는 그런 옆돌리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두께를 조정을 하면서 두껍게 치면서도 짧게 보낼 수 있는 그 기술을 썼는데, 난이도가 이 정도 난이도면 옆돌리기 중에서는 최상이라고 볼수 있는 난이도였어요. 네. 더군다나 이목적 쿠션에 딱 붙어 있는데 웬만큼 정확해서는 쉽지 않았던 공인데 아주 잘 쳤습니다. 자, 뱅크샷으로 가는 것 같네요. 자, 와, 걸어치기로 걸렸어요. 2점짜리 쳤습니다. 들어갑니다. 네. 네. 거의 뭐 걸어치기 얇게 치면서 리버스 효과를 냈는데요. 네. 모리우스케 선수 오늘 원뱅크 5개 쳐서 4개 성공. 아, 쏠쏠한데요. 뱅크샷에 대한 연습, 또 이런 연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외국 선수치고는 제일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모리우스케 선수 당구의 한 절반 정도는 대한민국 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우리나라에서 오랜 시간 동안 유학을 했으니까. 참 와, 얇아 이거, 보이죠? 예. 1세트에도 한번 이렇게 옆돌리기 편안해 보이는 공에서 실수가 있었는데. 중요한 순간에 큰 실수가 나왔습니다. 노란 공 횡단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아, 아쉬워하는. 횡단 힘차게 성공을 시키는 마민캄 4세트의 첫 득점입니다. 과연 3이닝의 모든 득점을 뽑아내고 웰뱅 톱랭킹 신기록을 쓸수 있을 것인지. 원뱅크 걸어치기 아예 짧게 보면서 잘 걸린 것 같죠? 아니네요. 안 차이가 아, 있네요. 예. 살짝 길게 넘어갔어요.
빨간 공 뒤돌리기인데요. 얇게. 네, 5 쿠션까지. 자, 진행 좋아요. 차분하게 잘 잡아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일본 국기랑 베트남 국기랑 합치면 흰 공, 노란 공, 빨간 공, 당구 공이 다 나오는데요. 베트남과 일본의 많은 분들께서 당구를 좀 쳤으면 좋겠습니다. 모리우스케 선수가 4세트 초구도 그렇고 지금 이 공도 그렇고 약간 속도를 그 평균보다 더 빠르게 쳐야 되는 공들, 이런 공들에서 약간씩 넘어가네요. 그게 두께 실수라고 볼 수 있어요. 아, 두께가 이제 너무 두껍게 맞다 보니까 예. 약간 밀리는 현상이 나오는데 오히려 저거보다 약간 더 얇지만 얇게 되면 내공이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네. 강하게 쳤지만 두께가 약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아예 퍼쿠션으로 길게 끌어놨는데 키스가 오히려 그래도 안 맞았어요. 네. 어. 도움을 주는 줄 알았는데 별 도움이 안 됐습니다. 네. 자, 아시아의 가장 당구가 3 쿠션 당구가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 베트남과 일본인데 네. 예전에는 이제 일본이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2002년도 아시안게임을 치르면서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됐어요. 예. 그 이후에 계속 일본의 그 쓰리 쿠션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젊은 선수들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유일하게 나왔던 선수가 바로 이 모리요스케 선수고 네. 일본을 가서도 당구장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거의 건물마다 당구장이 있는 그런 실정인데 물어 찾아가야 물어도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 정도로 당구가 아주 일본은 침체입니다. 반면에 또 베트남은 굉장히 또 활성화가 돼 있죠. 예. 두 선수의 공이 조금씩 다 짧은 형태로 지나가고 있네요. 아주 빠르게 공타를 주고받았던 모리우스케 선수와 마민캄 선수. 다시 한번 앞돌리기 대회전인가요? 네. 자, 하단 당점으로 회전이 좌우 회전 거의 쓰지 않고 이번에는 차이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돌리질 못합니다. 네. 모리우스케 선수가 4이닝까지 10점을 빠르게 득점을 해왔지만 5이닝, 6이닝 연속 공타. 반대로 마민캄 선수는 5이닝 동안 단 한 점 득점이지만 이제는 살아날 때가 됐어요. 뭐 10이닝 동안 계속해서 얌전히 지낼 선수는 아닙니다. 타임아웃은 있지만 쓰지 않네요. 비켜치기 길게 번. 여기서 키스가. 자, 키스가. 와, 네. 이게 났는데 안 들어갔네요. 마민캄 선수도 득점이 안 되는 걸 확인하고 약간 허탈하게 웃음을 짓고 말았습니다. 키스가 나도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공이었는데. 참 운명의 장난이란. 일본 같은 경우 이제 쓰리 쿠션 그렇게 좀 침체기를 겪고 있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희박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네. 오히려 포켓볼은 더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일반 대형 스포츠 센터나 이런데 이제 포켓볼 구장이 좀 입점해 있는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포켓볼은 어디에서나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으니까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포켓볼 선수들이 세계대회도 꾸준히 출전을 하고 있고 또 꾸준하게 성적을 내고 있죠. 자, 계속해서 공격 잘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모리우스케.
자, 이 정도 점수 차이면 이제 5세트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예. 참 경기가 오늘 아주 난타전으로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1, 3세트에 마밍캄 선수가 펄펄 날아다닐 때는 모리우스케 선수도 잘 치긴 쳤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마밍캄 선수는 모리우스케 선수가 잘 치는 2, 4세트에 힘도 못 쓰고 있어요. 그게 좀 차이가 나죠. 자, 앞돌리기로 여기선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네. 네. 방향도 약간은 차이가 있었고요. 참 계속해서 패치가 신기하게 오른쪽에 떨어졌다가 붙이면 왼쪽에 떨어졌다가 자,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예. 선수들의 경기력을 위해서는 좀 접착력이 좀 강한 그런 제품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또 옷에 따라면 잘 안 붙는 경우도 있기도 하니까 많은 고민이 필요한 그런 요소죠. 아, 이거 처음부터 뒤로 보는 공인가요? 비스가 어허, 비스가 나도 예. 방향에 변화가 없었어요. 예. 네. 마밍캄 선수가 이번에 정말 많이 미안했는지 인사를 하려는 순간에 심판에게 약간 가렸을 때 고개를 약간 기웃기웃하면서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미안해하는 그런 인사 방법도 사실 상대방과 아이 컨택을 하면서 미안해하는 것과 그렇죠. 딴 데 보면서 손만 흔드는 네, 그런 거는 참 어떻게 보면 차이가 좀 많이 있어요. 네. 인사하는 방법도 다양한 게 응우엔꼭 응우엔 선수의 해맑은 인사도 있고 네. 그러니까 동양적인 그런 느낌의 감성들이 그대로 다 녹아있는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네. 유럽권의 선수들 보면 사실 아이컨택 별로 안 하거든요. 오, 좀 위험했어요. 네. 미안해도 그냥 손만 잠깐 흔들거나 미안한데도 불구하고 미안한 표정 안 짓는 선수들도 많고 그렇죠. 상대 선수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보다는 나의 감정 표현을 좀 더 중시하는 네. 그런 저는 이제 깜짝 놀랐던 게 저도 이제 유럽에 나가서 월드컵을 한번 뛰었을 때 상대방이 쳤는데 키스가 나서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예. 그게 득점이 되는 순간 그 선수가 커먼 하고 있더라고요. 아, 예. 완전히 우리 쪽하고의 정사하고는 좀 네, 다른 정서를 갖고 있습니다. 두 개 연속해서 아슬아슬하게 득점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노란 공 앞돌리기로 짧게 볼 텐데요. 불타오르는 눈빛으로 마밍캄 선수 앞돌리기. 자, 이게 자, 코너까지 코너에 좋습니다. 꽂혀서 네. 올라오며 득점 되네요. 5연속 득점. 다섯 번째 장타. 아유, 한 게임에 장타가 다섯 개나 나오는 건 참 드문 일인데요. 마밍캄 선수의 오늘 장타율을 슬쩍 보니까 19%네요. 대단합니다. 아하. 자, 워낙 박빙이어서 눈을 떼질 못했어요. 예. 모리우스케 선수가 잠시 주춤한 틈을 타서 마밍캄 선수가 절반 정도 따라 붙었습니다. 8이닝 12대6. 너무 느슨하게 네. 놓은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예. 선수들도 이렇게 느슨하게 놓으면 길게 간다는 걸 알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탑법에서 네. 약간 내공의 속도를 줄이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이 끌림이 발생한 거예요. 예. 첫 번째 쿠션에서 끌림이 발생하면서 첫 번째 쿠션 같은 지점 맞는 거와 두께만으로 같은 지점 맞는 거와는 또 두 쿠션으로 변하는 각도가 달라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쿠션 떨어뜨린 지점까지는 같았습니다만 끌리면서 첫 번째 쿠션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 지금은 역회전이 완전히 걸렸네요. 네. 원뱅크 걸어치기를 친 게 좀 너무 많이 밀렸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걸어치기가 아니었나요? 자, 지금 비껴치기로 나갔습니다. 아, 비껴치기군요. 네.
저는 일단 뭐 붙으면 뱅크샷이 먼저 기대가 돼서. 걸린 것 같은데요? 네, 걸렸네요. 네. 네, 걸어치기로 갔네요. 예. 그래서 보면 이제 뱅크샷도 물론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공격 방법 중에 하나지만 네. 너무 뱅크샷을 남발하는 건 하점자의 즐거움이에요. 하점자의 즐거움이죠.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 어? 아, 이게 걸리네요, 저기서. 모리우스케 선수가 오늘 넣어치기 공, 약간 속도를 살리는 넣어치기 공들이 딱 그 노리는 두께가 좀 눈에 잘 안 들어오나 보네요. 이게 두 번째 다, 두 개가 다 이렇게 맞았습니다. 이제 속도에 따른 이제 반사각. 네. 이제 감각이 좀 덜 잡히는 그런 건데. 예. 그건 이제 아무래도 클럽에 있는 테이블과 새로 세팅한 테이블의 반발력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예. 모리우스케 선수가 자꾸 피치가, 신경 쓰이네요. 예. 네. 이제는 뭐 발이 달렸는지 여기저기 도망 다니는데요. 아, 그냥 떼어버리고 마음 편히 공을 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마미캄 선수가 다시 추격을 시작합니다. 네, 좀 전에 이제 테이블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테이블이 달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사용감이 있는 클럽에서 테이블은 쿠션을 쌓아놓은 지가 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약간 느슨해져 있는. 예. 그래서 반발력이 조금은 떨어지는 상태고. 그래서 새로 세팅한 테이블 같은 경우는 쿠션을 쌓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탱탱한 그런 반발력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입사각과 반사각의 차이가 약간씩의 차이가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고무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차근차근 옆돌리기로 다시 따라붙고 있는 마미캄. 밀어서 가죠. 오, 이 방향을 잡아주는데요. 아, 이건 이런 쪽은 제가 더 잘합니다. 예. 워낙 키스를 많이 내보신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등 일단 키스 나면 흥분돼요. 네. 4이닝에 10점을 간 이후 드문드문 득점을 하고 있는 모리우스케. 어느새 마미캄 선수가 다 쫓아왔습니다. 뒤돌리기 5 쿠션. 오, 이게 오. 키스는 안 났더니 내공이 짧았네요. 어느새 실수한 이후에 자리에 들어와서 미소를 짓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스타트 자체가 약간은 타격으로 조금 짧아진 그런 현상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예. 이 이제 PBA 경기를 할 때 자 우리가 처음 시작을 할 때 오, 2점짜리 좋습니다. 뱅크샷 들어가면서 10대 12 다 쫓아왔네요. 네. 세 공을 세팅하고 1, 2세트를 쓰고 다시 또 공을 바꿔서 3, 4세트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2세트 끝날 때마다 공을 바꾸게 되는데 아무래도 공을 바꾸게 된 1세트 초반과 3세트 초반은 약간씩 길 수밖에 없어요. 예. 2세트 후반과 4세트 후반은 약간씩 초반과는 좀 차이가 나는 그런 공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적응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미캄 선수가 어떤 공을 쳐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타임아웃. 노란 공부터 치긴 상당히 좀 불편해 그렇죠. 보이죠. 네. 전상 빨간 공부터 쳐야 되는데 지금 옆돌리기를 아주 조심스럽게 돌려놔야 잘 돌렸어요. 잘 쳤네요. 예. 잘 돌렸습니다. 네. 기회를 잡았다 싶으니까 더욱더 집중력을 살리고 있습니다. 네. 마민캄.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던 옆돌리기를 정확하게 성공을 시켰고 오늘 특히 잘 못 쳐왔던
예민한 두께 회전 빼고 치는 그런 옆돌리기였잖아요. 네. 중요한 순간에 잘 들어가네요. 그나마 이제 노란 공이 조금은 떨어져 있는 상태라 이제 빅볼의 형태였으니까 큰 부담감은 없었을 거예요. 일단 붙어 있는 일목적구에 대한 부드러운 터치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아하. 그 안에서 투로 가는 그 곡선의 휘어짐을 잘 이용했어야 되는데 네. 너무 일찍 밀렸어요. 예술 같은 타이밍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모리우스케 선수 너무 주춤거리는데요. 길은 있지만 오른손으로는 칠 수가 없네요. 왼손으로 뒤로 돌려치기. 최대한 뽑아보겠다라는 거죠. 자, 잘 뽑았죠? 왼손이지만 날카롭게 네, 잘 들어갔습니다. 자, 12점까지 도달한 이후에 3연속 공타였던 모리우스케. 자, 반대쪽 방향은 옆돌리기가 쉬운 배치였습니다만 멀기 때문에 자세가 나오질 않았어요. 예. 자, 이 공의 배치가 약간 지금 까다로워요. 다 함정이 좀 있는 그런 공격인데. 지금 집중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인지 그 자꾸 떨어지던 패치를 아예 다 네. 떼버렸어요. 넣어치기로 끝내나요? 출발했습니다. 자, 바로 끌어서 회전. 워낙 과했군요. 예. 네. 드디어 앞선 세트에서 마지막 공을 저렇게 원뱅크 넣어치기로 끝냈던 경험이 있는데 예. 지금 같은 경우는 그때와는 살짝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뒤쪽 빈 공간이 약간 좀 좁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러운 두께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아예 그냥 짧게 봤는데요. 안 들어갈 수는 있는데 다음 공을 이렇게 주는 건 계산에 없던 그렇습니다.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길게 퍼쿠션까지. 오! 이게 지금 4세트 후반이라 그래요. 예. 네. 이게 지금 3세트 초반이나 1세트 초반이었으면 이 정도면 분명히 맞았을 겁니다. 저는 이게 안 맞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포지션이 어떻게 될까만 신경을 쓰는데 그렇죠. 마민캄 선수가 불안하게 지켜보는 거예요. 왜 그러나 싶었더니 치고 나서 아차 하는 거예요. 네. 예. 마민캄 선수도 깜짝 놀라서 여기 갔는데 왜 이렇게 하면서 포인트를 세고 있네요. 옆 돌리기. 자, 교차 잘 됐고 공이 넘어갑니다. 예. 네, 넘어가네요. 조금씩 선수들이 생각한 것과는 다른 코스로 가고 있는 공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극클럽에 가도 초반과 후반의 변화가 큰 테이블이 간혹 있거든요. 예. 그런 구장에서는 좀 노련한 그런 구력이 좀 오래된 사람들 같으면 시계를 보고 한 30분 넘었어? 그러면 조금 더 길게 놓으면 짧게 맞을 거야 라는 예. 그런 느낌으로 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 내려가지 이 정도면 않네요. 어렵지 않았었는데 예. 두 선수가 번갈아 가면서 놀란 표정을 짓는 걸 계속 목격하게 되네요. 자, 이번 공격이 들어갔으면 5세트까지 갈 필요가 없었던 그런 지점이기도 할 텐데 그렇죠. 자, 뒤돌리기 짧게 봅니다.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자 득점이 괜히 사람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네. 지금 두 선수가 앉아 있을 때 심정이 똑같을 것 같아요. 아 공 좋네 몇 점 맞겠는데 안 들어갔어. 아 공 좋네 몇 점 맞겠는데 안 들어갔어. 지금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선수들 입장에선 더 애가 타겠죠. 4세트 13이닝 스코어는 11-13 마민캄 선수 넉점만 치면 세트 스코어 3-1로 승리입니다.
뒷좌측으로 크게 돌리는데요. 키스 일단 빠졌고 여기서 방향이 짧을 것 같은데요. 조금 차이가 있죠. 예. 뱅크샷으로 바로 두 개를 마무리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한 점짜리를 치는 게 나을까요? 한 점짜리도 마땅히 지금 네, 그림이 잘 그려지질 않아요. 네. 자, 이걸 완뱅크 넣어치기로 끌림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데요. 아하, 오늘 20이 숙제네요. 네. 예. 자, 하단 당점으로 진짜로 정확한 두께가 맞지 않으면 쉽지 않은데 지금은 뭐 그냥 밀리고 말았어요. 네. 계속 두껍게 들어가고 있는 빠른 속도의 원뱅크 넣어치기. 지금 너무 긴장돼서 떼어놓은 패치를 물병에 붙여놓은 것도 모르고 지금 물을 마시고 있어요. 자, 비껴치기 짧게 봅니다. 네, 짧게 떨어져서 들어갔죠. 득점 이제 한 점 차. 자, 뭐 뒤돌리기가 나와 있고요.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탄력으로만 밀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안정감을 찾은 마민캄 선수 연속 득점으로 13대 13. 노란 공 뒤돌리기를 볼 텐데, 네. 자, 5 쿠션까지 길게 볼 수 있는 공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노란 공의 움직임을 얇은 두께로 갖고 가서 빨간 공 왼쪽으로 빼느냐, 두껍게 가서 오른쪽으로 빼느냐가 숙제죠. 얇게 가서 네, 왼쪽으로 뺐는데 워낙 얇았나요? 좋습니다. 네. 정확하게 들어가면서 자, 매치 포인트. 모리우스키 선수가 4세트 참 좋았는데 그러게요. 너무 10점까지는 잘 달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금 연속 득점이 없다 보니까 자, 마무리 점수까지 몰렸습니다. 오늘 마민캄 선수 3뱅크 5번 시도해서 1번 성공. 자, 이제 4뱅크로 가는데요. 예. 자. 자, 버뱅크 마지막 점수를 잡아내네요. 들어갑니다. 예. 네. 오늘 잘 안 되던 3뱅크로 마지막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뭐 거의 세트 스코어 2대 2가 코앞에 있었던 마민캄 선수 승리하고 나서 해맑게 웃습니다. 자, 모리우스케 선수도 오늘 참 잘해줬는데 예. 지난번 대회 때보다도 훨씬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승리한 마민캄 선수가 훨씬 더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다음 대회 계속 연결되는 대회 모리우스키 선수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민캄 선수가 이번 대회 지난 대회 우승에 이어서 이번 대회도 지금 뭐 128강 64강 잘 넘고 32강에서도 1세트부터 좋은 공격 꾸준히 보여주고 1세트에 4이닝에 15점 3세트에도 4이닝에 15점 그리고 4세트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었지만 뒷심을 발휘하면서 대역전승을 일궈냈습니다. 뭐 마민캄 선수가 물론 잘 치는 선수지만 5세트까지 같이 갔으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렇죠. 상황이었거든요. 네. 예. 변수를 만들지 않고 확실하게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챔피언이 되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세트 스코어 3대 1로 베트남과 일본 두 선수의 맞대결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군요. 올 이번 대회 베트남 선수들의 활약 어디까지 이어질지 혹시 또 마민캄 선수가 두 대회 연속 우승할지도 모르죠. 네,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시즌에 아직 두 번 연속 우승이 없기 때문에 네, 기대되는 바입니다. 네, 그만큼 또 많은 베트남 팬들의 응원이 있어야겠죠. 저희는 다음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김용철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권재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